선의왕 어씨는 조선 제20대 왕 경종의 계비이고 희빈 장씨의 두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함원 부원군 어유귀와 완릉 부부인 이씨의 딸로 1705년 10월 29일 순교방 사자에서 출생했습니다. 유년기의 기록으론 성품이 유순했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1718년 경종이 세자로 있던 시절 세자빈 당희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서두로 세자빈을 간택했고 최종적으로 어유귀의 딸 어씨가 간택되어 그녀가 바로 선희왕후 어씨입니다. 세자빈의 자리에 앉은 지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그녀의 남편 경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경종은 첫 번째 부인 단희빈 심씨가 22년간 세자빈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했고 두 번째 부인 선희왕후와는 숙종의 3년상이 시작되어서 아이를 갖기엔 조심스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종의 몸이 병약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경종의 힘없고 약한 이미지와는 달리 오히려 강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노론이 경종을 압박해 멋대로 다음 왕을 연인군으로 정하고 왕세자에 의한 대리청정까지도 주장해버립니다. 이에 경종은 대리청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는데 이는 경종을 지지한 세력, 소론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724년 8월 경종이 37세의 나이에 승하했습니다. 선희왕후는 영조가 즉위하면서 20세의 나이에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순왕대비라는 존호를 받고 시어머니 희빈장씨가 거처했던 취선당 근처 저승전으로 처소를 옮겼습니다. 선희왕후는 왕대비로서의 권력을 펼치진 못했습니다. 정국은 노론 중심으로 돌아갔고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가 대왕대비였기 때문에 왕대비의 자리는 선희왕후에게 허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종의 죽음이 영조와 관련 있다고 믿었고 영조와 그녀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영조를 위한 예식과 절차를 늘 거절했고 또한 영조도 선희왕후에게 올려지는 물건을 매번 삭감해 다른 이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독살설이 제기되며 그녀와 관련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정치에 휘말리며 일찍이 남편을 잃고 힘든 삶을 살아간 그녀는 결국 1730년 26세의 나이에 승하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화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